네, 밤사이 제주 북부와 동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열대야는 해가 진 뒤에도 기온이 25도 이상일 때를 말하는데요. 뜨거운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아침 출근길도 무척 후텁지근합니다. 한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서 3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나오실 때는 더위에 대한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고요.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치솟으면서 푹푹 치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하늘에는 구름만 지나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자외선이 강한 낮 시간에는 오랜 야외 활동을 되도록 자제하시고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26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어제 더위가 잠시 주춤했던 남부 지역은 다시 무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25도 내외에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뿌연 방무가 낀 곳도 있어 장거리 차량 운행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적 구름 많은 가운데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나타내고 있고요.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인천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말까지는 30도로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